이데일리 TV입니다. 극동유화, 효성중공업, ADM코리아, 잉글우드랩, 지능기업, 삼성제약, AD칩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한신공영, LG전자, 한국가스공사, 신세계푸드, 대우건설, 카카오게임즈, 삼성전자, 풍산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삼성출판사, 두산중공업, ADM코리아, 잉글우드랩, 더구전자까지 올렸고요. MTN은 한일단조, ADM코리아 역시 들어있고요. 대유플러스, 중앙에너비스, S-Oil, CJ-CGV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특징주 어떻게 포진됐을까요? 전반적으로 특징주들은 오늘 그동안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했었던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반등하느냐, IT 언제 올라가느냐, 그다음에 소외됐던 제약바이오 언제 올라가느냐, 이런 답들을 다 오늘 주는 그런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의 지수가 밀리지 않고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바탕을 받아서 역시 시장은 삼성전자와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고점을 뚫어줄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궁금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거의 지수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약 한 5달 가까이 제가 이데일리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물론 많은 전문가분들이 모멘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동성으로 삼성전자 밀린다라고 쉽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주가와 기업의 이익은 항상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가는 다소 조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었지 삼성전자가 반도체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그런 외부적인 부분들보다는 항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괴리감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수렴하는 오늘 같은 경우 옳은 이유를 찾으려면 어떠한 이유도 또 갖다 되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결국 심리가 개선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게 된다라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얻으셔야 되냐면 좋은 주식은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끼면서 조금 주춤할 때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참에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나타내는 노무라 증권에서도 삼성전자 11만 원까지 갈 거다. 이런 내용들도 좀 내보내긴 해서 영향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에서야 2.7%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네요. 오랜만에 상승 함께 또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살펴보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LG전자가 이제 오늘 거론이 돼서 LG전자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삼성전자랑 궤를 같이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가 상당히 이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동안 차트가 좀 조정을 받다가 제가 다른 이데일리 프로그램에서 차트의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었던 부분들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좀 확대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모여 있고 12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오는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그거보다 먼저 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LG전자도 나쁜 주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이 기회를 같이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LG전자만의 또 특징이 있죠. LX그룹과 분사된 이후에 구강모 회장의 지배력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LG전자가 그 그룹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는 점, 이러한 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장 사업에 대한 이익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고 적재했던 휴대폰 사업 부분들 잘 마무리 졌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향후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도 이참에 부각될 수 있다. 일단은 2번과 3번,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계신 것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다 시장에서 알고 계셨던 문제인데 결국 리바운드가 언제 일어나냐라는 문제였었죠. 그렇지만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매수하는 게 삼성전자와 LG전자였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확인되는 하루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호재가 선 반영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실적이 계속해서 순항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또 기관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동향 살펴보시고요. LG전자 2.3%대 상승이네요. 15만 5천 원대 흐름입니다. LG전자였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두 번째 종목은
아기 상어입니다. 아, 네. 예. 아기 상어라고 제가 이제 칭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 아기 상어가 주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아기 상어가 이제 지분을 갖고,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삼성 출판사죠. 이게 물론 어제 이제 해프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아기 상어를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상어가 사람보다 인기가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글로벌 관심이 이제 확 쏠렸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제 삼성 출판사가 주가가 장중에 한 10%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오늘 다소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앨런 머스크 효과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기 상어 같은 경우를 모르시는 물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캐릭터 중에 가장 인기가 높고요. 특히 아이들에게 되는 거의 뭐 신적인 존재다. 그렇죠.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글로벌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나나 뚜비를 보고 자라셨던 분들 이런 것도 글로벌 그 캐릭터 저도 그거 보고 자랐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마지막 세대인가 보죠. 제가 첫 세대고요. 예.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캐릭터라는 것들은 그 식지 않은 열기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한때 삼성 출판사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좀 조정을 받죠. 따라서 네. 이렇게 해프닝성으로 올랐던 주가는 다소 조정을 받는다 이런 점들도 오늘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증권 방송에서 거론된 건 어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따라서 단기 추격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 대응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비트코인에서 아기상어로까지 또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 앨런 머스크 효과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앨런 머스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앨런 머스크란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좀 괴짜이고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내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실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그만큼 조금 불안정한 요소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느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슈거리가 그만큼 또 확실히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만 이슈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자산 가격을 부풀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기 상어, 저희 조카도요. 밥 안 먹을 때 이거 틀어주면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그냥도 밥을 잘 먹어서 배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이야기 나눠봤네요. 오늘은 눌림목이에요. 1.8% 떨어지고 있고요. 46,450원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갑니다. CGV입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 영화를 본 지가 과연 언제인가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론 뭐 여행은 조금 저도 바람 쐬러 잠깐 뭐 움직이긴 합니다. 최근 네. 들어서. 근데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도 조금 전에 백신을 1차 접종한 뭐 제 네. 연령대 분인데 노쇼 물량을 마셨더라고요. 이제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신감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최소한의 내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물론 2차 접종을 이제 7월 달에 하신다라고 했는데 2차 접종 되기 전에도 이제는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좀 보인다. 마음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요즘 좋은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CJCGV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미뤄 짐작하죠. 결국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여행주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서 한 카테고리를 좀 보인다. 오늘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사실은 조금씩 강세 흐름을 계속 나타냈거든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예. 것들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뭐 그동안에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용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비용을 줄여놓은 업체에 좀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익이 조금만 늘어나면 예. 여기서 큰 폭의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차트가 눌려 있는 차트에서 여기서 이익이 조금만 개선된다라면 차트는 위로 슈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백신 접종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백신 접종하면 뭘부터 할 것인가? 여행을 갈 것인가? 영화를 볼 것인가? 내가 실질적으로 뭘 먼저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라면
거기서 주식 투자에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환 사채에 대한 얘기도 있죠. CJ, CGV 같은 경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자금 사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지금 현재 상황 체크해 보죠. CJ, CGV 1.95%, 2% 가까이 눌림목 나타내고 있습니다. 32,600원이네요. 장 초반엔 급등이었는데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체크해 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